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여름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요즘은 집에서 가족들과 홈캠핑을 즐기거나 호텔에서 호캉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은 관광지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해수욕장에 가면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홈캠핑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장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 제품은 제가 예전부터 구매하려고 열심히 눈팅을 하던 제품인데요. 생각보다 심하게 비싼 편이라 구매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일본 제품을 소개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꼬치를 한번 제대로 구워 먹기 위해서인데요. 나 혼자 산다 해서 박세례 씨가 꼬치를 너무나 맛있게 구워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동적으로 결제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오늘은 꼬치부터 해산물까지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캠핑용 화로구이 버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왜 이렇게 고가인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특가로 5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현재 판매가를 보면 8만원 이상입니다. 심하게 비싸죠. 모양은 부탄가스가 들어가는 일반 버너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불이 나오는 화로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에 반사판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직화로 구워지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 균일하게 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복사열 이런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을 열어보면 가스불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스불이 반사판을 가열해서 열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일반 버너와는 사용방식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버너를 하나씩 살펴보면 제품 자체에 꼬치구이를 위한 받침대가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면 되고요. 해산물을 구울 때는 함께 들어있는 그릴을 사용하면 됩니다. 부탄가스를 넣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버너에 있는 부탄가스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보는 방식인데요. 부탄가스를 꽂으면 바로 고정이 되고 살짝 위로 올려서 빼면 아주 쉽게 빠집니다. 괜히 뭔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제품은 부탄가스를 한번 넣으면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90분이면 뭐 여러 가지를 구워 먹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대가족이 사용하면 싸움이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구워지는 면이 좁아서 작은 사이즈의 꼬치는 7개 정도 올릴 수 있고요. 해산물은 진짜 몇 개 올리면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인 가구 정도를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말로만 하면 설명이 안 되죠. 야외에서 제주총각 먹방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 배경이 보이시나요? 날씨가 정말 좋죠. 홈캠핑을 하기에는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먹방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제 마음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꼬치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꼬치가 바로 그 문제의 꼬치죠.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 씨가 맛있게 구워 먹었던 이마트 노브랜드 꼬치입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죠. 꼬치를 굽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화로버너 아래쪽을 보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물을 먼저 붓고 꼬치를 구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이 낱개 포장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뭉텅이로 되어 있네요.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제주도라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꼬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 잘 구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차피 다 익혀져서 나온 제품이라 그냥 좀
열기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 뜨거워! 뜨겁네요. 조심. 구울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열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뜨겁네요. 깜짝이야. 예, 다 익혀서 나온 제품이라, 그냥 좀, 아, 실수. 아, 뜨거워. 어우, 진짜. 꼬치를 구울 때는 이제 꼬치 손잡이가 작아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네요. 우와. 구워지는 동안 꼬치를 먹을 때 당연히 맥주를 한잔 해야겠죠. 맥주를 한잔 하면서 꼬치가 구워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이 제품은 직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열이 좀 안 올라오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뜨겁고요. 열이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치도 아주 잘 익고 있네요. 가운데에 있는 건 조금 익은 것 같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뜨거워! 예, 손잡이가 굉장히 뜨겁네요. 익었어요. 아, 불맛도 나고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괜찮네요. 살짝 맵긴 하지만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이하는 조금 많이 매울 것 같고요. 초등학생 정도는 이 정도 매우면, 매운 느낌이면,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에 진짜 맥주 안주로는 완전 딱이네요. 진짜 괜찮습니다. 어, 너무 맛있네요. 왜 이렇게 맛있지? 대박이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죠? 딱새우하고 전복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딱새우는 뭐 삶아 먹거나 회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구워 먹는 건 처음이라서 맛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복은 제가 생전복을 손질을 했거든요. 아, 살아있는 전복을 손질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구워지면 뭐 맛있게 먹겠죠. 이게 직화로 구워졌다면 다 타버렸을 텐데 직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상당히 진짜 화로처럼, 예, 잘 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익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캠핑을 가게 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 해산물들이 모두 알맞게 익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잘 구워진 전복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으려나? 진짜 맛있네요. 아, 생전복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쫄깃하고요. 쫄깃한데 부드럽고 버터를 넣어서
고소하고, 예, 불맛도 나고, 아, 진짜 환상적이네요. 그리고 맥주도 있고요. 딱새우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은 딱새우부터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아, 익었네요. 딱새우를 너무 많이 익히면 껍질하고 살이 붙어버리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 익었네요. 빨리 빼야겠다. 네, 딱새우가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익혀진 게 보이시죠? 대박이네요. 그럼 불을 끄고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시죠? 탱탱하게 익은 살이 보이시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상당히 뜨거운데요. 와사비 간장을 찍어서, 딱새우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크죠? 딱새우가 원래 이 정도로 크지 않은데 제일 큰 딱새우를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연기 연기. 맛있겠죠? 이 살 나오는 거 보세요. 아, 너무 맛있어. 딱새우는 꽁지에 있는 살을 앞쪽으로 살살 밀면 살이 다 빠집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잘 익으면 그냥 쏙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잘 너무 익혀서 그렇지, 실제 잘 익으면 굉장히 빠르게 살만 이렇게 쏙 빠집니다. 예, 살이 이렇게 쏙 아깝다. 예, 살이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되겠죠?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제주 총각 먹방이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망친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먹방을 할 때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뭐죠? 네,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뭐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대박입니다. 전복이 달아요. 설탕을 뿌린 것처럼, 와, 굉장히 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